한번 그림을. 네. 네. 자, 짜잔. 어디? 와, 와. 와.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먹고 갈까요? 형 손으로 그린 거 맞죠? 네. 발로 그린 거 아닌데요? 너무나 잘 그렸거든. 아니야, 형 입으로 그렸네. 입에 물고. 아니 여기 이분이 리더입니다. 아 저죠. 제일 커. 사연 제일 커. 기가 많이 멀어져 있네. 아 기가 많이 살았네. 근데 식스팩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니까 무슨 초사연이에요. 어릴 때 만화 많이 봤나 봐요. 예. 자긴 더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입에 뭐가 묻어있는 친구는 우연인데요. 말을 많이 해서 입에 개거품이 나. 그리고 여기 팔을 이러고 있는 친구는 성준인데요. 이거는 걸그룹 댄스가 아니라 바로 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팔짱 끼고 있는 친구는 항상 겉돌고 있는 명수입니다. 제 그림을 보고 피카소는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시고 그림 그리지 마라. 그림 그리지 마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돌릴게요. 짜잔. 아, 나보다 더 심해 진짜. 아, 진짜 간단하다. 잘 보세요. 아무 특징이 없어. 일곱 멤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남산. 남산 타워로 놀러 가서 네. 우리나라의 탑이 되겠다. 아 남산으로. 아니 그럼 멤버 개개인의 특징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보세요. 60초 성규. 누가 봐도 성규잖아요. 60초 성규. 동우. 어, 누가 봐도 날뛰고 있잖아요. 손 멀리고. 어. 우연. 누가 봐도 우연이잖아요. 아무 특징이 없네 우연이. 야! 왜 네가 이렇게 특징이 없어? 2014년 화제 작품. 아이고.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떨리나 봐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별명이 방고우였거든요. 이건 낙서가 아니고 예술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 실력이 뛰어나죠. 여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성경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든 게 아니라 잡혀간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부분을 봐주세요. 노약자서. 아, 독거노인 네, 아닐까? 아, 캠핑을 여기로 갔네. 네. 여기는 정말 말 많은 우리 우현 씨. 아, 참 얼굴이 너무 크잖아요. 저 실제 얼굴 진짜 작은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저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아, 네네. 설명하지 마세요. 자, 다음. 동호 씨. 자, 다음. 동호. 다음 보죠, 다음. 저는 각자 저희가 다 따로 있잖아요, 위치가. 네네. 저희는 다 각자 따로 논다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어딨어. 제가 가장 다리가 팔과 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포옹하고 있다는 아우르겠다. 네.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이요. 현실적이죠. 나름 의미 있다. 나름 의미를 저는 여기다가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림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네. 최하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잘. 저 이거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막 그 막 동굴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건 사람인가 졸라맨인가? 그 형한테는 뭐 그림으로 기대는 안 해가지고 뭐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막 휘갈겨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진짜 심해. 진짜 심해. 근데 저게 작품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저게 왜? 또 몰라. 예술은 모르니까. 또. 예술은 모른대. 그냥 흔히 조각 같은데. 예술은 몰라. 그럼 자. 다음 성준 씨 거 할까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말풍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오. 오~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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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야, 만화 같다. 그림으로 네. 캐릭터를 표현해야지. 그렇게 네. 말로 표현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림으로도 좀 표현했어요. 성규 형이 웃고 있는 눈웃음. 그다음에 포야 형도 이렇게 그 딱 띠용 표형이 있어. 띠용 표형. 보세요, 띠용 표형. 띠용. 어, 띠용 안 해요, 띠용해. 띠용하네. 그다음에 동훈 형 같은 경우에는 웃었어요. 웃었어요. 예, 아웃신나 피스 막 이런 거. 네, 아웃신나. 예전에 약간 좀 인터넷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모티콘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저희 멤버들이 이모티콘으로 표현했었는데 와, 뭐야, 뭐야. 아, 미술적 소질들이 다 있네. 아니, 이모티콘으로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새로워. 맞아. 확실히 덕후 비질이 있어.